자신의 침체기를 노래로 예고한 김정민. 연하남과의 달콤 사랑을 노래로 보여준 백지영. 노총각이들 미래를 예언한 김건모. 노래 가사를 통해 미리 얘기된 아이돌의 스캔들까지. 노랫말대로 인생이 흘러간 가수 1위는? 아니 할머니, 아, 왜 울고 계세요? 어떤 놈이 나한테 이 평생 살더라고 처음 듣는 독설 욕을 했어. 아니 우리 대신가 우리 황복순 할머니한테 누가 그렇게 푹 내야겠구만. 어? 누구야 누구? 너도 말이야 그분을 만나면 오줌 좀 줄이고 청심환을 먹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와봐 일단 나와보자 얼굴 좀 보자. 네가 뽑아놓고 그걸 몰라? 난 알 것 같아 이제. 그녀들의 처절한 눈물까지 자신의 노래로 예고한 차지찬 독설가 이승철. 바꿔! 나가자. 아유, 나가자. 오, 바로 그러면 이승철이야? 네. 엠넷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신 차려. 누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일 것 같아? 악마예요. 탈락입니다. 독하고 독하다. 이런 악마의 심사위원 같으니라고. 토할 것 같아. 발음에 상당한 문제가 있네. 촌스럽게 느껴지고. 왜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송곳 같은 심사평으로 도전자들의 마음에 십자 드라이버 돌리는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슈스케의 독설가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앞에만 섰다 하면 떼쟁이, 돌쟁이, 어린애 마냥 눈물을 쏟아내던 소녀들. 이승철과 소녀들의 불편한 만남은 일찍이 이승철의 부류의 명곡 마지막 콘서트에서부터 예견됐다는 걸 알고 있니? 89년 발매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곡이 슈스케 도전자들과는 대체 어떤 관계길래? 승철이 아찌한테 잘 보이라고 신청은 두근 반, 세근 반. 소년은 나를 알기에 더더욱 슬퍼지네. 결국 소녀들은 눈물과 함께 밖으로 나가보였네. 소녀는 울음 참지 못해. 기분 참 더러워요. 기분 참 더러워요. 간절히 원하면 언젠간 꼭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잊자 잊자 오늘만은 눈물을 버리자.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